예. 잠시 후 왼쪽 예. 방향입니다. 예. 아, 아니 뭐 본인들이 뭐 저기 뭐 똑같이 다음 안내까지 계속 직진입니다. 약 1km 신호 위반 및 시속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아우 내가 급하려고 하고 내가 더 말이 안 되지. 그런 일을 내가 했겠어요? 아니 제가 머리에 총 맞아갖고 더 비싸게 팔으라고 했겠어요? 말이 막 걸려요. 제가 그때 얘기했을 때 35,000원 정도 파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1kg에 예.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 1kg에 66에 36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근 잡아서 그냥 3600g이 36,000원이니까 5,000원 빼고 3만 계산해줄게. 1kg에 35,000원 파세요. 이렇게 그렇게 한번 얘기했지. 생고기 팔아 그거 붙여놓은 거잖아요. 얘기할 땐 안 듣는 거지. 아까 얘기를 해도 저기 뭐냐 그 300g 그 저기 마지막에 저 나올 때 계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러더라고. 많지 않네요 하더라고요. 그 저보고 그러더라고. 아 막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서울에서 뭐 흑돼 있지 뭐 오랫동안 했다고 지금 안 하는데 하면서 막 그 둘이 그 여자분한테 얘기하더라고서 아유 그러시냐고 뭐 상도동인가 상도동 거기 도봉구 상도동 범위통 거 했다고 그러시냐고 뭐 여자한테 계속 얘기하더라고서 자기가 뭐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뭐 18,000원 받았대요. 거기에 180g? 170g? 18,000원 받았대요. 그래서 막 얘기하더라고요. 어우 싸다고. 어? 300g에 18,000원 되게 싸다고 하면서 본인이 부인은 모르니까 이게 오기업인지 목살인지 그분도 모르. 마음은 싸줘도 되죠. 예. 안주 포차네. 포차가 돼버렸네. 포차로 만들면 안 돼. 네. 그렇게 전략을 잡아줘야죠. 여기. 아이고 저기 여기는 여기는 아우 너무 힘든 곳이에요. 왜냐면은 아우 저도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고, 아이고, 참. 그, 아까 제가 춘세 그 보니까요, 숯그릇이 다르더라고요. 걸치는 게 아니고 밑에 있는 게 맞더라고. 그게 다르더라고요. 숯그릇이 거기는 예, 완전, 그니까 그 도자기만, 그니까 그 모양만 같고요. 그게 안에 보니까 그릇도 달라. 이게 볼록 튀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얇잖아요. 이렇게 넓잖아요. 넓판인데 여기는 저기 이렇게 좀 그릇이 다르더라고요. 안에 있는 그릇 자세가 예, 달라. 예, 몇 5년 동안 5년 전이고. 예.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춘세님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여기는 많이 떨어져 있냐고. 저기는 한 1, 2cm? 2cm 정도 되려나? 약 600m 앞에서 천호대로 201길 방면 우회전입니다. 예. 이어서 123m 앞 우회전입니다. 아, 예. 아무튼 아니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춘세 형님 얘기니까 제가 봐도 뭐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 근데 뭐 본인들이 뭐 그렇다니까. 그리고 제가 숙구를 아까 물어보니까 자기
떠있다고 하더라고. 계속 내가 알았다고.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숯불어지고 나발이고 하네. 아, 다르긴 달라요. 보니까 완전히 그 제 껍데기 그 도기만 갖고 안에 그게 다르더라고. 그래서 보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없어야죠. 그 똑같은 게 있으면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계속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모양도 발전하고. 예. 그래서 아무튼 잘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잘 되는.